올 연초부터 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이제 두 번 더 하면은 이 부흥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끝이 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하고 부흥이 그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동주라는 제목의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는데요. 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참 마음이 무겁고 그 아팠고 그 맨 그 끝부분인 것 같은데요.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젊은 나이에 옥사하기 전에 이제 그 일본 순사가 그 무슨 그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서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오래 마음에 그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 오열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은 그런 그 일제강점기라는 부끄러운 시기에 시인으로 활동한 자기 자아에 대하여 많은 그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쉽게 쉬어진 시라는 제목의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저는 또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이런 윤동주 시인이 느꼈다는 그 너무 세상을 쉽게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뭔지를 좀 알 것 같아서 그 윤동주 시인의 그 내면 세계가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제가 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많이 그 좀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일제 강점기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우울하고 암흑기였다면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오늘 이 시대야말로 영적인 암흑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 지는 뭐 오래됐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상에 불신을 당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한 지도 오래된 거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목회자들이 뭐 세상 바깥에서 불신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목사는 그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냥 뭐 말만 잘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요. 또 윤동주 시인을 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을 제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참 동안을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고 그 되뇌이곤 했는데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되뇌이던 그 즈음에 이 부끄러움과 관련한 아주 그 대조적인 두 이야기를 제가 보고 그 들었는데요. 이 부끄러움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는 김수환 추기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196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추기경으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캐딜락을 선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참 한동안 그 캐딜락을 이제 자가용으로 타고 다녔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이제 그날도 캐딜락을 타고 이제 가는데 옆에 그 수녀님이 수녀가 같이 탔는데요. 그 옆에 있던 수녀가 이제 뭐 농담으로 한 이야기겠죠.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추기경님, 이런 고급 차를 타고 다니시면 길거리에 사람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 고약한 냄새도 안 나겠네요. 그냥 뭐 농담처럼만 가벼운 이야기인데요. 그날 이 추기경에게 있어서 그 수녀님의 그 한마디 말이 마치 그 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그렇게 때리는 것처럼 충격이 됐답니다. 그
수녀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이 김수환 추기경이 뭘 부끄럽게 자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귀족이 되어 있구나, 그런 가슴 아픈 자각을 하고 그 타던 캐딜락을 선물 준 분들에게 되돌려 드렸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분이 결심했답니다. 평생에 다시는 고급 차는 타지 않겠다. 이게 부끄러운 것 관련한 참 좋은 인상을 준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끄러운 것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영화로 봤는데요, 이것도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1년도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이제 이 실화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보스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은폐해오던 이 천주교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 이거를 이제 보스턴의 어느 지역 신문사에서 이제 특종팀에서 이 은폐된 성추행 문제를 이제 밝혀내는 과정을 담은 영화예요. 그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니까요. 그 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가이건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건 신부가 무려 30년에 걸쳐서 이 130명의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는 그 믿기 어려운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딱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직자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30년에 걸쳐서 그런 짓을 계속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기자들이 어린이 성추행한 그 사제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인터뷰 취재하는 그 과정인데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노 신부를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취재를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노 신부가 너무 쉽게 그 혐의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성추행 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의아했는데, 이제 가만히 그걸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노신부가 막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성추행밖에 안 했다. 난 그것보다 더 악한 거, 그것보다 더 나쁜 거 난 안 했다. 이걸 막 계속 강변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성직자가 30년 동안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사람이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괴물 비슷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미 성직자로서 아동 성추행 자체가 더 이상 이게 그 더 나쁜 죄가 없다는 만큼 그 천인공노할 짓인데, 아 자기는 뭐 제가 그 대사를 메모를 안 해서 잘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이에요. 나는 성추행했지만 성폭행은 안 했다. 이미 성추행 자체가 성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 뭐 신부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니까 같은 길을 걷는 입장에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아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내 편에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아니 뭐 목사는 인간 아닌가? 뭐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수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 30년 동안 자행하기도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뭐가 부흥입니까? 부흥이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 그게 부흥 아닙니까? 강렬한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뭐 다 뭐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요즘에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살아도, 빛 대신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작은 남들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조차도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자기 인식을 가지는 거, 이게 부흥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아 왕은 구약의 여러 부흥 운동 중에서도 강력한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귀한 성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익수많은 부흥운동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강력한 부흥운동을 요시아 왕이 이끌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요시아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담당자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거기서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발견된 율법책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요시아 왕에게 하면서 그 율법책을 들고 갔겠죠. 이렇게 보고합니다.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의도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읽으니까 왕의 반응이 격렬합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극심한 고뇌를 나타내는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극심한 자기 아픔과 고뇌를 가지고 회개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옷을 찢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요시아 왕이 주도한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일날 좀 실제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막 작심을 하고 막 부흥하자 막 이 악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를 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여준사님이 저보고 관행으로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농담처럼 한마디 툭 던질 때 그 우연히 던져진 한마디를 여사로 듣지 않고 이걸 부끄러움으로 받을 수 있는 태도, 이 부흥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갖고 누가 와가지고 읽어줄 때 조금 찔리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옷을 찢으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강력한 개혁운동으로 연결시키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이 얼마나 강렬한 부흥 운동이었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갈망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요, 이게 우연히 일어났단,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일어났느냐? 1907년이 시작이 되면서 평양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말씀 집회를 이제 가진 거예요. 말씀 집회를.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1월 1일부터 6일까지 이제 한 주간을 꼬박 이제 말씀 집회로 그렇게 했는데, 아,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뜨거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뭘 결정했느냐? 우리 다음 한 주간 더 연장하자. 이게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한 주간 더 우리 말씀 집회를 연장하자. 그렇게 연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주간인 1월 7일입니다. 그날 낮 집회를 마치고요, 참석한 일부는 이제 돌아가고 이제 한 700여 명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대형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인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순서에도 없고 예정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깜짝 놀랄 부끄러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에게 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믿고 또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서 이걸 그 자기 남겨진 그 친구 가족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돈을 맡겨놨는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 돈의 일부를 워낙 이제 돈을 다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랬겠죠. 돈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일부만 그 친구 가족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날 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그 부끄러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자기는 아간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부끄러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예기치 않은 고백이 끝나니까요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여성도님이 나오시더니 이 장로님 말씀에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용기를 얻었겠죠. 자기도 숨겨둔 이런 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여성도가 들어가고 또 다른 성도가 나와서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성도가 나와서 고백하고 앉아서 듣던 700여 명의 청중들이 다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눈물 바다를 이루고 계속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평양을 넘어가지고 남한의 서울로 대구로 광주로 목포로 이렇게 부흥이 확산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 장로 한 사람의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며 오픈한 이 사건이 한 시대를 조명하는 부흥운동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아버지가 그냥 자식들에게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세세한 고백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자각해야 돼요. 그 지나가면서 수녀가 한마디 던진 말에도 부끄러움을 느껴 다시는 내가 이 고급차 타지 않겠다라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늙은 신부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 나 성추행밖에 안 했다고 나 그보다 더 끔찍한 짓은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무딘 감각이 회복이 되므로 부끄러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로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회복되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 부끄러워하는 이 마음 내가 자식들에게 내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 이 자식들에게 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부모들이 가지는 부끄러움의 회복이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는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흥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오늘 본문의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흥의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요. 여러분 부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부끄러운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가슴 아픈 지적을 하십니다. 어떤 지적을 하십니까? 자, 우리 계시록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시고는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진단하는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부자들이 모인 교회인가 봐요. 부자 동네인가 보죠. 아, 뭐 다른 동네에서 없는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 뭐 그냥 막 애들 막 고액 과외 시켜가지고 막 이번에 막 애도 막 수능 점수 잘 받아가지고 명문대학 들어가고 막 겉으로 보기에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네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진 원인이다. 주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막 겉으로 보기에 막 그냥 뭐 다 갖추고 있고 막 교회 와서 봉사도 뭐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뭐 만날 때마다 막 칭찬하고 막 아이고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을 거예요. 막 집사님 너무 귀하시다 그러고 막 성가대에서도 막 맨날 아이고 그냥 이 테너에 뭐 집사님 없으면 뭐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막 테너에 집사님은 보배예요. 막 이런 소리를 막 맨날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교회를요. 단녀 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가 힘들지. 내가 힘들어도 다녀 줘야지. 막 성가대 안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한두 명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이거 성가대 이거 뭐 매주 뭐 외워야 되고 힘들지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욕이 나대는데 내가 뭐 애를 좀 써야지. 여러분 벌써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주는 이 태도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뭐 길선주 장로님까지는 아니라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할 거 참 많은데요.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위험이 많은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뭐 길 가다가 보면은 아 목사님 저는 뭐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누구 집사인데요.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 듣기 좋으라고 뭐 덕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은요 무의식 속에 쌓여지는 그 수은 같은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설교는 좀 하나 보네. 들을만하니까 그래도 듣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주차도 어렵게 교통도 불편한데 이 정도 모여드는 거를 보면은 내가 뭐 좀 목회는 좀 하나 보다. 애쓰지 않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중독이 쌓여가듯이 그런 생각이 축적이 돼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지적하는 게 이걸. 네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뭐 부자고 다 갖춘 것 같은데 이게 네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가난하게 될 원인이다.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 좀 계실 텐데요. 조금 계시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겠습니까?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좀 심하게 말하면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막 부유해가지고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막 오늘 주님 막 그 여인처럼 막 주님께 내가 오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고 뭐 교회는 늘 가는 거고 뭐 나는 뭐 제법 갖춘 사람이고 하여튼 저것들이 문제야. 저 졸고 있는 저것들이 문제라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유한 마음, 이 부유한 마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시고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 18절을 주님이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하라.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자각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참 뭘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이 정도면은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 이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요시아 왕처럼 뭐 의도적으로 막 은혜 받겠다고 막 기도원 들어가서 막 한 40일 작정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는 누구를 통해서 우연히 들었던 설교 하나를 통해서 우연히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원하신다면 요시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는 본문에 이 요시아가 참 귀한 것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가 막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표하는데요. 사실 이게 요시아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자, 그다음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 왕의 인식이 뭡니까? 이 자기 조상들의 잘못이라는 인식 아닙니까? 실제로 요시아 왕 아버지 므낫세 왕은요 아주 사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상황 인식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지를 않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윤동주 시인이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할 만큼 여리고 예민한 시인이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을 겪어본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에게서 배워야 할 성품 중 하나는 그는 남을 탓하고 욕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병욱 교수라고 연희 전문 그 윤동주 시인의 후배가 있는데요, 뭐 이분도 연세가 많이 지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병욱 교수가 쓴 잊지 못할 윤동주의 일들이라는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의 성격 중에서, 윤동주 시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일이 물론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을 장점의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 이런 내용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누가 윤동주만큼 비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럼에도 그에겐 원한 사무친 독한 말이 없다. 다만 언어를 대함에 있어 치열하게 사색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런 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병들었구나라는 증상이 뭐예요? 뭐 막 입만 떼면 이제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목사들은 이게 문제야, 장로들은 이게 문제야, 한국 교회는 이래서 썩었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이제는 막 다 해, 누구나 다 해요. 뭐 밥 먹다고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누구랑 뭐 차 마시자다고도 하고, 이게 뭐 안 믿는 사람으로 치면 뭐 그냥 뭐 안주거리처럼 한국 교회는 썩었다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그 심리 상태가 뭐예요? 자기는 안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썩었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숨기지 그렇게 까발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제가요 뭐 길선주 장로님처럼 막 엄청난 고백은 제가 못하니까 작은 걸 내가 여러 번 오늘 할까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몇 년 전까지요 뭐 대형교회가 이랬다는 등 대형교회 목사가 저랬다는 등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에이, 나는 저 케이스 아니야. 나는 뭐 성도들 뭐 그냥 모으려고 애쓴 적도 없고 뭐 다 같은 대형교회 목사면 다 같은 목사인가? 난 저 사람하고 달라. 내가 그런 식으로 늘 생각해 왔는데요, 어느 날 제가 뼈아프게 자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손가락질 받는 그 목사님보다 주님의 관점으로는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더 악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 난 다르다고. 분당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그런 저질하고는 달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저질보다도 더 악한 거라는 게, 더 악한 거.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세상적인 애가 돼버렸습니까? 아, 그 장로집 아들이, 그 권사집 딸이 어쩌다가 그렇게 그냥 신앙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세상적인 애가 돼버렸습니까? 그러면요, 이 분석하지 마세요. 그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분석하면 100% 답은 우리 남편 때문이야. 뭐 분석하면 100%가 남 탓이니까 그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다시 부흥을 꿈꿀 수 있을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 요시아 왕처럼 자기 옷만 찢으면 돼요. 이리 와보라고, 당신 옷 찢어야 된다고 막
막 그냥 배우자 어찌저려고 당신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안 된다고. 윤동주 시인에게서 그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인 윤동주 시인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왕에서 배워야 되는 거, 자꾸 그 집사님 옷 찢어야 된다고, 그 권사님이 옷을 안 찢어서 그렇다고, 이런 것이 이게 부끄럼을 모르는 정상이니까 내 옷을 찢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부흥을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이 자각된다 하시면은요, 그 부끄러움을 자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귀함을 한번 보세요. 본문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부끄러움을 자각했죠. 바로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을 보세요. 뭘 명령하느냐,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지금 그 부끄러운 문제를 자기 도덕심에 맡기지 않고 자기 통치 능력에 맡기지 않고 정치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라. 여호와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 번 나오고 또 사도행전 7장에 한 번 나오는데요. 자, 2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38절에서 뭘 충고하느냐 보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포인트는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베드로가 충고하기를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충고를 했을까요? 똑같은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7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이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보세요. 마음에 찔려. 이제 똑같은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반응이 지금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그 마음을 방치해 두니까 주님 앞으로 갖고 와서 교정을 안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포악한 짓으로 이 사건이 끝나버려요.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이 찔려라는 것이 있을 때 베드로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초대교회 대부흥 운동에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마음의 찔려예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의 찔려라는 감정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니까 격분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더 나빠져요. 안으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빠지고 바깥으로는 누구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울분을 터뜨리고 관계 다 깨지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내 양심이 흔들리는 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에 찔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자각이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양심에 맡기지 말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 보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사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낯짝을 들 수 없을 많은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제가 얼굴에 철판 깔고 지금 설교하러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저의 부끄러움을 저 대신 부끄러운 자리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저녁에 그게 한 8시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평소에 그 거리를 저는 잘 안 가는데요, 거기는 이제 막 10대 청소년들도 막 많이 오고 또 청년들이 많이 오는 번화가예요. 제가 그날 그 거리를 그 밤 막 보니까 막 우리나라는 막 네온 사인도 막 너무 현란하고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청소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 마음이 유난히 그날 많이 아팠습니다. 내 눈으로 딱 보기에 14살, 15살, 이건 병아리 같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화장을 막 얼마나 진하게들 했는지, 그리고 요즘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교복을 보면은요, 이게 그 짧은 치마에 이게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어린애들이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막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그 어린애들이 그 남녀가 그냥 들어붙어 있고 어떤 데 보니까 그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데 뽀뽀하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뭐 뉴욕에 온 건지 이게 뭐 어디에 왔는지, 이 지금 아이들의 가치관이요, 이 뭐 유럽도 이런 유럽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궁금하시면요, 내일 당장에요, 어떤 영화로도 좋아요, 15세 미만, 15세 이상 가 영화를 가서 한번 보세요. 15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영화에 가서 봐가지고요, 이게 15살짜리 애들이 볼 영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15세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나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음란한 내용들이 있는데 15살 이상 입장 가해요, 그 영화가.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목사라는 것이 오늘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여기 우리 부모들이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용돈 못 줘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옷 안 사줘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나를 쏙 빼닮은 내 아들인데 왜 이 아들이 내 영향을 안 받고 이 엄난한 사이트 영향을 받느냐고, 왜 이 딸이 이 엄마 영향을 안 받고 왜 이 썩어 빠진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자식들 지금 밥 먹여주는 거 말고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목사가 무슨 먹고 성추행해야만 부끄러운 목사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내가 미국에서 나왔냐고, 그냥 슈퍼마켓이나고 살지 그냥. 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시작하지만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시작했지만 이 부끄러움을 십자가 내 대신 부끄러움을 대신하신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갖고 나갈 때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순결하고 순수한 너무 많은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단임 목사, 저 정신 차리려고 은혜를 구할 거니까요, 여기 우리 아버지들,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우리 어머니들,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 그래서 부끄러움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내 가정을 맡기겠습니다. 내 자식들 맡기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앞부분에 그 부끄러움하고 그래서 이 찬양의 뒷부분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그 담대함하고를 한번 대조해서 이 찬양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연혜를 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암울한 가사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일은 가정의 주일이에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아버지고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어머니지만, 오늘도 주님, 내가 용기를 가지는 건 나 대신 부끄러운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부모의 영향력으로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는데, 오늘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아버지, 두 가지, 요시야가 가졌던 부끄러움을 내게도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며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품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
완전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자각만 하기만 하면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 부모들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부끄러워합니다.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각하고, 또 자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일어날 때 요시야 왕과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